된다고요?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했어요. 네. 하나, 둘, 셋, 30개. 자, 이쪽으로 옮겨. 빨리, 빨리. 자, 하나, 둘, 셋 하면 넘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니케이지 달아주신 분호, 산소파도 체크해주세요. 환자분, LBJ 해주시고, 그, 인공 호흡기, 또 빨리, 빨리 해주세요. 환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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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의식은 금방 돌아왔고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네요. 간혹 과로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요. 님 거 다 맞고 아침에 퇴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헤어지라고 했더니 화해를 하셨다고. 당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처음 본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다 꿈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건 그새 잊으시고 꿈이라 퉁치시면 섭합니다. 나름 우리 계약으로 묶인 사이인데. 또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저와의 약속 잊으신 건 아니죠?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의 끈이 끊어진다면 김선재 씨는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들이죠. 그 안에 김선재 씨와 헤어지세요. 헤어질 거예요. 헤어질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땐 당장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막상 보니 마음이 약해졌나 봅니다. 쓰러진 사람한테 그럴 순 없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김선재 씨, 다음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김선재 씨와 묶여있는 인연의 끈,
그 끈이 견고해질수록, 그러니까 두 분이 화해를 하는 등이란 변수가 생길수록 김선재 씨는 죽음에 더욱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 말 없었잖아요. 화해하라고 드린 시간이 아닙니다. 가람 씨를 위해 마련한 일주일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오늘 일로 분명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선재가 쓰러진 게 잊지 마세요. 6일 남았습니다. 장난만 꺼내서 미안해. 신경 쓰지 마자. 내가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명수가. 아, 링거가 좋긴 좋아. 그거 하나 맞았다고 몸이 아주 가뿐해.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 쉬어. 알잖아.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는 거. 늦게라도 출근해야지. 괜히 나 때문에 매장 늦어서 어떡해. 괜찮아. 말해뒀어. 김선재 씨, 다음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뭐가? 아니, 아까부터 계속 빤히 쳐다보길래. 그게... 걱정돼서 그래? 나 진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얼른 가자. 그래. 진, 누구? 저기 잠시만요.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엄마. 엄마?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 들락날락거리면 동네 사람들이 흉봐.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가 왜 그쪽 어머니예요? 엄마. 자. 김선재입니다. 가람이랑 결혼할 사람이고요. 제품 개발. 아, 대리네. 너 가. 아니, 그래도 방금 인사드렸는데. 갔다 와서 얘기. 아니, 잠깐만. 그래요. 다음에 봐요, 우리. 여기 어떻게 알았어? 살림만 합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식기도 새로 사고 그래야지. 어째 손님이랑 수저 하나가 없어. 그쪽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긴 어떻게 알았냐고. 세상에 세상에. 죄다 냉동식품의 배달음식. 아유. 왜 온 건데?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겠다고 온 거 아니잖아. 네가 나갔잖아. 내가 내보냈니? 겨우 그 말하려고 10년 만에 찾아온 거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다고 씨알이라도 먹여. 그럼 왜 찾아온 건데? 우리 서로 얼굴 볼 사이는 아니잖아. 그냥 볼 일 있어. 이 근처 지나가는데 네가 웬 남자하고 같이 가길래 뭐 하는 놈인가 하고 와봤지. 그래도 내가 엄마는 엄마잖아. 여자가 좀 도도한 맛도 있고 그래야지. 그저 좋아가지고 해벌쭉. 어머! 어머!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너 정말? 우리 엄마는 10년 전에 아빠랑 같이 죽었어. 내 뱃속에서 뭐 저런 게 나왔나 몰라. 못된 기집애. 이기적인 기집애. 아빠와의 이별은 생애 처음 겪는 이별이었다. 매달릴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았다.
없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 돌아가신 지 6개월도 안 됐어.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 죽은 네 아빠만 애틋해? 나는? 네 엄마는? 엄마만 혼자 아빠랑 헤어졌어? 나도 아빠 떠나보냈어.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돌아버리겠는데. 미치겠네. 저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 난 못해. 나 빼고 엄마 혼자 그러고 살아. 카람아! 카람아! 박카라! 언니! 어, 여기. 수고했어. 근데 갑자기 이거는 왜? 재고 체크하는 날도 아닌데. 지원아, 다음 주에 할인 이벤트 있는 거 알지? 어. 며칠 전에 스텝 두 명 빠져서 행사 진행하기 힘들 거야. 이번 주 내로 스텝 면접 진행해서 더 뽑고, 행사 상품 오면 그날 바로 DP하는 거 잊지 말고. 부탁 좀 할게. 매니저님. 어. 대리님, 준비됐습니다. 어, 그래, 금방 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제품 개발 1팀 김선재 대리입니다. 자, 요즘 이래저래 많이들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점주님들께 힘 좀 실어드리려고 좋은 소식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소비자가 말하는 저희 회사의 장점 뭘까요? 바로 착한 가격으로 양질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니 뭐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기본에 충실하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은 양의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기본 컵 사이즈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원 플러스 원 행사랑 사이즈업 행사도 준비 중이니까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짐을 나눠들어야죠. 물론 가끔 미워 죽겠지만 쓰죠.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아니야, 그냥 제가 살게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김선재 맞는데. 네? 시간 내줘. 고마워요. 말씀 낮추세요, 어머니.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불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엄마랑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라. 부끄러운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까는 미안했어요.
남편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괜한 말을 들어놨어. 아, 아니에요. 충분히 오해하실 만 했습니다. 가람이 그기 집애가 황소고 집에 자존심도 강해서 더러 매정할 수가 있는데 잘 부탁해요. 속정은 깊은 애라.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기집애 그거 밥은 해먹고 살 수 있으려나 몰라.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하고 과일도 하나 못 갖던 애인데. 제가 잘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되죠. 내가 잘 살면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 그동안 왜 연락 못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사할 때 문단속하는 거 잊지 말고. 진짜 이상하네. 언니 어디 가? 밀린 연차 좀 쓸까 하고. 좀 길게. 행사 전주에? 언니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게. 그동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대로 쉬지도 않고 살았나 몰라. 그럴 필요 없었는데. 피곤한데 들어가. 간다. 아빠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나는 늦었고 엄마는 빨랐다. 이별에 있어 적절한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 한 달? 6개월? 아님, 1년이면 충분할까? 시간이 얼마가 됐든 이별은 그 자체로 가혹한 형벌이다. 저도 넌 살 수 있어. 너는 살아야지. 아프겠지만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 같은 건 잊어버릴 거야. 어, 왔어? 어. 잠도 못 자고 가서 피곤하지? 아니야, 괜찮아. 나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 어, 그게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낮에 어머님 만났어. 뭐? 회사 앞으로 오셔서 잠시 얘기 나눴어. 엄마가 회사 앞까지 찾아갔어? 가람아, 그래서 말인데 괜찮으면 같이 한번 찾아뵙는 건 어때? 엄마가 그러래?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연락 못하신 거고. 사정 없는 사람 없어. 연 끊고 산 지 오랜 남남이야. 엄마 얘기 다시 하지 마. 돈을 좀 빌려드렸어.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가 왜? 네가 뭔데 엄마한테 돈을 빌려줘? 네가 뭔데? 끝도 없는 이 길에 있어 이별이란 너와 나의 길 함께했던 추억들도 어색해져 보여 달라진 너의 표정이 내게 말해 Nobody else will be there 네가 떠난 그 순간 제법 박진감 넘치는 하루를 보내셨더라고요. 헤어질 거예요. 예전이라면 겪지 않았어도 됐을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별, 그거 아파봤자 한순간이야. 떠난 나는 빨리 잊고 사랑.